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열린탑 가요쇼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 저도 이제 멘트를 좀 정리하고 이거 녹화니까 그런 거 앞에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제가 잘못한 거 잊어버리시고 예 이제는 다시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원래 방송 이런 거예요. 조금 이제 유치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에 다 노출되신 분들이라 그것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해해 주시고 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던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열린탑 가요쇼 마지막 무대 장식해 주실 가수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끈후끈 우리 울산을 시작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신다고 너무나도 바쁜 남자예요. 이제 울산에서 보기 힘들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수분이시죠.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수근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요의 주인공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뜨지 않고 이렇게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하세요 이제 이렇게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저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들이 다 하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시계바늘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헤이! 아시는 분은 다 같이 부르시면서
수근이었습니다.